부모도 학교 다니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의 여러 육아 고민 상담소 EBS 부모. 안녕하세요. 서도윤이 엄마 이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준이 현준이 아빠 김일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갑부모단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전원 출석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인공은요 아주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할 얘기가 많아서 바로 이 자리에 오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김해에서 온 서준이 엄마 김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서준이 어머니. 우리 서준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그러면? 서준이 4살 41개월이에요. 4살 41개월. 네. 그때 기억을 되짚어보자면 이제 막 때도 쓰고 그렇죠. 본인 주장이 엄청 많아질 나이에요. 내가 하고요. 예예. 예. 네. 어떻습니까, 서준이는? 근데 저희 서준이는 아직까지 좀 말이 느린 편이에요. 그래요? 그래요? 그 주변에서도 36개월까지는 조금 자연스럽게 말이 트여야지 된다고, 36개월 지나서도 말이 트이지 않으면 그거는 조금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예후가 좋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뭐 제 나름대로는 발달센터도 가보고 병원도 가보고 또 전문가분들을 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찾아다니기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사실 조금 이야기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네, 서준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네,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우리 엄마가 이렇게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서준이가 말을 늦게 하는 걸까요? 우리 귀요미 일상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거 서준이 되게 좋아하는 책이잖아. 뒤뜰뒤뜰? 누구 노래지? 오늘의 주인공이군요, 우리 귀요미. 그래도 책을 참 열심히 볼 줄 아는데요. 뭐지? 뒤뜰뒤뜰. 삼자리. 우연동화 작가 같으셔. 뒤뜰뒤뜰? 그거 뭐야, 서준아 이거? 부엉. 부엉. 왜? 서준아 왜 부엉이 때리는 것 같지? 알았어. 부엉이 때만 저러나요? 네, 저 책을 읽을 때는 네, 저 부분에서. 서준아 이거 그럼 꽂아놔. 그래도 엄마 말은 잘 알아듣고 행동으로도 옮기고. 그러게. 네. 엄마가 아야야? 엄마가 아파? 엄마가 아파. 선생님 배가 아파서 왔습니다. 병원 네, 배가 아파서 왔습니다. 동생도 있군요, 서준이는. 네. 아이고 배야. 배가 많이 아파요. 아빠. 네. 새 옷 제목이에요? 언니. 네. 오, 그렇지. 열이 있나요? 괜찮습니까, 저? 오늘 노래를 잘하시네요. 진짜 우리 어머님이 역할 노래를 굉장히 잘해주신다. 원래 환자 노래하면 그냥 누워만 있거든요. 괜찮아요? 알아볼까요? 아빠. 준이가 아파? 준이가 아파? 이제 엄마가 의사가 되시네.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이 정도면은 기침도 좀 했을 것 같은데요. 되게 전문적이신데? 기침도 따라오고. 그래, 본인 스스로 굉장히 노력을 해요. 이 환자가 병원에 몇 군데 가야겠습니다. 손 한번 대볼게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사실 상호 작용은 굉장히 잘하는 걸로 보이는데. 똥이랑 열이 조금 있고 기침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몸살에다가 장염이 겹친 것 같아요. 너무 야. 근데 너무 전문적이신데. 고맙습니다. 그 이렇게 3분 동안 문질러 주세요. 어머니 직업이 혹시 진짜 굉장히 리얼해요. 저희 준이가 미디어 끊고 나서 좀 멍하게 있거나 하는 게 좀 많아지기는 했어요. 카시트 타고 옆에 다른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냥 어디 응시하는지 모르게 어디에 초점을 뒀는지 모르게 그냥 멍하게. 아, 저게 사진이 아니군요. 지금 동영상이에요. 네. 근데 그냥 계속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기 누웠다가 밑이나 뭐 옆에 이렇게 밑에 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살피는 척 하다가 또 어떤 장난감을 하늘 높이 들었다가 그러고는 또 놔두고 벽에 뛰어갔다가 또 오고. 근데 이게 한 2, 3분 동안 여러 번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 모습 자체를 제가 너무 고민스러워서 다른 분들한테 보여드리면 그냥 아이가 어떤 놀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도 그냥 그럴 것 같은데요. 형, 4층에서 꼭꼭 숨어 있다가. 아. 꼭꼭 숨었어. 서준이가 가라고 하니까 꼭꼭 숨었잖아. 서준이가 자꾸만 같이 안 입고 가라고 하니까 꼭꼭 숨어 있잖아. 지금 저 안에 낯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들어와 있었던 건가요? 지금 촬영하시는 분이랑 감독님이랑 세 분 정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낯설다고 느끼는 걸까요, 서준이가? 새로운 모습 한번 바꾸자. 바닥을 자꾸 치고 몇 번 반복을 하네요. 당연히 놀랬지. 어. 당신 그거 처음 봤지. 어. 그럼 저런 건 처음 봤네. 그 순간 당연히 너무 놀랬지. 약간 놀라기도 하고. 역시. 쟤 진짜 혹시 하면서. 하필이면 왜 이럴 때 저런 모습 보이지? 라면서 당연히 놀랬지. 그전 모르셨구나. 이들 아마 제작진이 다 빠져 있는 상황이었나 봐요. 네. 아빠는 처음 봤어요. 나갔다가 들어올 때 그 이마트 24에 갔다가. 집에 올라올 때 거기 경사 있잖아. 그 차 오는 경사로 거기서 항상 저 행동해. 땅에 집었다가 하늘 보고 소리 질렀다가 항상 저 행동해. 근데 요새는 근데 밖에서도 잘 안 하더니 오늘 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게 되게 불안하고 예민할 때 하는 행동인 것 같아. 나도 오늘 갑자기 저 행동이 발현돼서 너무 놀랬다. 아, 우리 아이는 진짜 그런 아이인가? 이라고. 그렇게 볼 것 같은데. 아. 어쩔 수 없이 뭐, 받아들여야지. 아, 근데 너무 무섭다. 뭐가? 방금 전에 서준이가 하는 행동들은 난 내 자식인데도 사실 조금 무서웠어.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나 싶고. 어쩔 수 있는 거. 아, 마지막에 어머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담담하게 솔직한 마음도 말씀을 네. 해주셨고 또 어머니로서의 진심도 느껴져서 굉장히 좀 보는 저희도 짠하기도 한데 아까 병원 놀이 할 때는 제작진들이 다 빠져있는 상황이라 모르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이거 영상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요? 아, 찍히는 줄 모르는 네. 상황이었던 그리고 거군요. 서준이랑 병원 놀이 했던 거는 사실 저는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이 영상 보고 아 우리 병원 놀이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났고 네. 예. 아빠랑 나눈 저런 대화들도 저렇게 적나라하게 다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네. 근데 이제 서준이를 향한 걱정과 또 진심이 담겨 있기에 저희도 좀 들여다봤습니다. 예. 병원 놀이는 자주 하시는 거예요? 저런 뭐 의사 역할, 환자 역할 나눠서? 아니요. 근데 실질적으로 서준이랑 저런 역할 놀이 같은 거를 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실제로 이제 엄마 아빠랑 이렇게 교감하면서 노는 거는 정말 최근이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저희가 시도한 게 최근이고, 그 전에는 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은 서준이하고 어떤 깊이 있는 관계 네, 그런 거를 별로 형성을 하지를 못하고 둘 다 그냥 직장 다니면서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이니까 아이가 그냥 영상물 그 미디어 속에 있는 친구들하고 계속 사귀고 있지 않았을까. 같이 있어도 주로 영상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엄마 아빠랑 같이 있어도 네, 같이 영상을... 있을 때도 많이 봤어요. 네. 아이가 그 반복 행동할 때 중단시키거나 뭔가 개입을 하면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약간... 개입을 해도 하려고 하던 행동은 끝까지 할 것 같아요. 끝까지. 네. 할 거는 한다, 본인이.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런 질문을 하시는 특별한 또 이유가 있으실까요? 서준이가 마치 언뜻 보면 상호작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에 보면은 그 행동의 순서가 있어요. 역할놀이에도. 그게 엄마가 아닌 만약에 다른 사람이거나 또래였다면 이제 어떻게 됐을까를 상상하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예상한 대로 지금 엄마는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놀이가 마치 역할놀이가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였을까? 아니면 실제로
잘 되는 아이일까를 제가 궁금해서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게 이렇게 뭐 병원 노를 한다던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 게 얼마 안 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 노출을 어릴 때부터 좀 많이 했고 이 부분을 좀 걱정하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분명히 영향은 미쳤을 걸로 생각을 해요. 미디어라는 거, 스마트 기기라든지 좋아하는 영상만 반복적으로 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어머님. 근데 그게 과연 이제 아이의 발달 지연이나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다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반문을 해봤을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근본적인 어떤 특성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아이가 기본적으로 이제 교류를 즐기지 않고 사람하고 만나서 이렇게 막 즐거움을 교감하는 게 싫으면 기본적으로 영상을 더 좋아해요. 스마트 기기나 영상에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빠져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머님께서 내가 미디어 너무 많이 보여줘서 우리 서준이가 그래 라는 죄책감도 가지실 필요도 없고 미디어 때문에 그런 거니까 미디어만 안 보여주면 이제 좋아질 거야 라는 그런 또 막연한 낙관도 가지셔도 안 되고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오늘 지금 첫 영상에서 제가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좋은 것도 있어요, 어머님. 책도 꽂으라고 하니까 꽂고, 뭐, 사람 가리키면서 뭐, 꽂고, 그 숨었다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 표현도 있고, 뭔가 의사놀이 같은 것도 역할놀이도 어느 정도 하고, 굉장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런 것들은. 좋은 모습들이 많아요. 그런데 동시에 환경이 변화가 되니까 저런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어떤 진단을 떠나서요 뭔가 하여튼 간에 지금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방향을 잡아서 하자라는 차원에서는 어머니께서 정말 이 시기에 잘 나오신 것 같고 지금 되게 중요한 치료 적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들어간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 이 방송을 시작을 하고 싶네요 어머님 예, 우리 교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우리 어머님께서 계속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바로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러면? 연장이죠, 연장. 여기에서 아이에게 있어서의 소통의 연장은 언어입니다. 연장, 도구. 언어가 어느 정도는 두 단어, 세 단어, 세 어절 이상이 연결이 되는 정도가 나와줘야 그래도 좋은 예후를 담보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만 벌써 3세 8개월? 지금 그렇죠? 만 3세 8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네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만 4세,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있는 게 사실 엄마들 입장에서 굉장히 무서워요. 혹시 이걸 지나면 희망이 없는 건가? 이런 고민도 좀 되시죠. 주변에서 아무래도 많은 얘기 들으시니까요. 엄마들은 36개월이 지날까봐 너무 무서워요. 그렇죠. 36개월이 지날까봐 너무 무섭고, 그 뒤에 이제 48개월을 생각하는데, 48개월 가가지고도 아이가 말이 트이지 않는다. 뭔가 조금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끝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정말 너무 커요. 네. 그래서 참, 어머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군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네다섯 살, 다섯 살, 여섯 살 때 갑자기 트인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언어가 언제까지 트이느냐 안 트이느냐가 아니라 언어 이외에 다른 영역들이 어떠냐예요. 언어가 그리고 안 트이는 이유가 단순 언어의 문제이냐 아니면 언어만의 다른 언어 이외에 다른 문제가 혼합이 돼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데 48개월 꼭 아니더라도 뭐 6세보다는 5세가 낫고 7세보다는 6세가 나은 거예요. 48개월까지 안 트이면 그 이후로부터 미래가 암담하다? 그거는 앞으로 지금 혹시 시청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미래가 암담하다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런 표현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저 얘기 너무 듣고 싶었어요. 저는 첫 번째 영상을 보고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우리 서준이 어머니께서 이 서준이뿐만이 아니라 어떤 아이라도 어머니께서 갖고 있는 언어적인 되게 강점이 있으세요.
말도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하시지만 본인과 남편의 감정까지도 이해해 주시고 당신도 놀랐지 나도 놀랐다 나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그리고 관찰도 굉장히 아주 정확한 묘사로 잘 하시거든요. 사실 대화를 연구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 저 사람 굉장히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돼요. 이 서준이의 옆에 있는 서포터로서 어머님의 언어 그 수준은 굉장히 적절한 사람을 서준이가 엄마를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서준이만의 발달 상황에 그것이 이제 표준화된 어떤 숫자라든가 수치도 물론 중요한 지표는 되겠지만 그 이상 우리가 바라본다면 굉장히 좋은 엄마를 서준이가 만났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도 우리 어머님은 정말 정말 최적의 예, 우리 어머니로서 준비가 되어 계시니까 이제는 우리 서준이 어떻게 하면 예, 정말 어제의 서준이보다 더 나은 오늘 내일 서준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책 읽을 때 어머니께서 서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등지고 앉았잖아요. 얼굴을 보지 않고. 그럼 서준이는 귀에 사운드만 듣는 거잖아요. 가능하면은 마주 앉아서 책상 필요 없이 그냥 바닥에다가 놓고 아이랑 가까이 앉아서 그러면 바닥에 얼굴이 있다가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하면 서준이가 이렇게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눈이 딱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서로 눈이 딱 맞췄을 때 그 희열, 그 교감이 확 형성이 되는 그런 것들을 아이가 힘들더라도 자꾸 경험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뭐 부엉부엉 했더니 서준이가 자꾸 엄마 입을 이렇게 뒤로 돌아서 쳤잖아요. 그럼 부엉부엉. 서준아 왜 부엉이 나오면 이래? 그 부엉이가 얘한테 뭔가 불편한 감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게. 그러면 그 상황을 미리 예단하시고 아 내가 오늘은 이거를 조금 전환시켜줘야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치지 않고 말로 표현하기 하기 부엉이 뭐 싫어라고 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마주보고 해야 그런 상호작용들이 이제 이루어지잖아요.